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 꿀맛집 김선생인데요. 진짜 매일 저녁 저희가 이게 중독된 게 있는데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찍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고구마를 먹어보고 진짜 얼마만이라 그럴까? 50년도 전에 먹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이 맛은. 55년? 50년? 아니, 50년 전에 먹던 그 고구마 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지금 이거를 저희가 에어프라이기인가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지금 돌려서 저녁에 보통은 두 개를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한번, 언니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아, 진짜 처음이에요. 언니도 이거 어린 시절에 먹어본 거죠? 이거를 한번 잘라보죠. 한번 큰 거. 어떤 지식인지. 이 고구마 이것도 한번 다 잘라보죠. 한번 이거로. 고구마는 이렇게 밤 같아. 이런 고구마 저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먹던 고구마거든요, 이거. 근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 물 없이는 저는 한 개도 지금 먹을 수가 없는데요. 물을 옆에다 놓고 먹어야 되는데, 팍신팍신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진짜 밤이요, 밤. 밤하고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고구마인데, 제가 이분이 이거 선물을 저를 한 박스를 주셨거든요. 저희 이제 밭을 이제 농사 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갔더니 이 고구마 한 박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내년에는 한번 이분에게 이 고구마, 어떻게 이 고구마 이거를 심으셨는지 좀 가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제가 매일 이거 먹으면서, 와, 이 맛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이것도, 근데 일반 팍신한 고구마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그죠? 이 맛은 없죠? 언니도 이거 처음이죠? 어렸을 때 먹어봤죠, 처음이지, 이거 없어. 언니도? 예, 없어, 이게, 이런 고구마는. 예, 어렸을 때 먹어본 그거밖에는 이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고구마가 이러질 않아요. 이것도 한번 잘라보세요, 언니. 큰거 한번.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요. 아무거나 잘라도. 예. 정말 놀라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어찌 이런 색깔이 나오고, 이게 어렸을 때, 아, 이거 어렸을 때는 진짜 이 고구마 왜그 아버지가 캐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빵이라 그러나? 그쪽에 방이 위에 안에. 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고구마를 거기다 놓고 저녁에 날거루도 먹고 또 이렇게 쪄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 이런 맛을, 저는 50년도 더 전에 먹던 그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올해.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둘만 먹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왕언니랑 저랑 둘만 먹고 아무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요, 물 없이는 먹을 수도 없거니와, 팍신한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진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이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이렇게 두번 돌려가지고 해면은 딱 맞아, 그죠? 네, 달콤하기도 해요. 달콤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여기에 화면에는 지금 노랗게 나오는데 사실은 노랗지가 않고요. 이게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그죠? 고구마가 노랗지 않아요, 이거. 이게 화면에는 노랗게 나와도 노란 게 아니라 하얀색이라고. 맛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을 그냥 고구마에다 넣어서 먹는 기분? 근데 왜 보통은 방고구마 그래도 이 방고구마는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방고구마 아니에요. 이게 먹어봤죠? 방고구마 할 때, 처음에 캘 때만 방고구마고, 나중에는 예. 네. 질어져요. 그죠? 네, 겨울이 되면. 근데 다른 방고구마도 맛있고 다른 고구마도 맛있는데 이 맛은 추억의 맛이라서 이거 표현할 수가 없고, 먹을 맛 없어. 저희 둘만 매일 한 개씩 먹거든요, 저녁에.
TV 보면서, 그죠? 두 개만 할 거 먹는데 오늘은 조그만 거 하나 더 넣었대.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아우, 정말 표현할 수가 없네, 이 맛을. 제가 두 개나 지금 이렇게 두 개나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 고구마 저희 정말 처음 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내년에 이 고구마 어떻게 씨를 구하, 저기 뭐지? 어떻게 해서 이 고구마 저기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